이번에 무슨 띠 하실 거예요? 개띠요. 네, 시작하세요. 개띠이신 분들은 굉장히 정직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거에 반면에 헌신적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힘들더라도 그걸 인내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도움을 줘서 조금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는 분들도 많고 믿음직스럽다. 그렇지만 경계심도 강하고 마음의 변동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마음먹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잘 잡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 29살의 갑술생, 요 고생 끝에 내가 또 행복해 온다라는 말이 나와요. 9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에 2년, 3년, 4년 전부터 힘들었던 고비를 잘 이겨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조금씩 조금씩 좋은 소식이 들린다라고 하니까 이분들은 좀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열심히만 하시면 뜻하는 바를 분명히 이룰 수 있대요. 41살의 임술생, 이분들은 또 금전의 운이 상승하는 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 주변 분들을 같이 으쌰으쌰해서 같이 오신 분들을 배반 하시면 안 돼. 그 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이만큼 벌었다라고 하면 조금 베푸실 줄도 알면서 같이 나눠 가지시래 행복이 그 행복을 그래야지만 내가 앞으로 2, 3년을 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시고요. 53세 경술생, 이 분들은 뭔가 기분이 좋고 기운이 좋고 상승세를 가지고 있으나 내 마음속에 뭔가 불안증을 가질 수 있는 해이기도 하고 근심이 생기는 해이기도 하대요. 이거에 대해서 마음의 갈등을 조금 잡으셔야 돼. 왜 이럴까? 뭐 때문에 이럴까? 딱히 이유는 없어요. 본인 마음의 갈등이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그 기운에 휩쓸리다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또 실패수로 가지고 갈 수 있는 해다. 그대로의 노력은 그 본인들이 하셨던 노력 그대로 가지고 가셔야 이게 흔들림 없이 가실 수 있다라고 하시고 65생 무술생, 이 분들은 뭔가의 올해가 딱 진짜 중요한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를 결정했을 때 항상 두 가지 갈림길이 있으실 거예요. 혹은 세 가지 갈림길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첫 번째로 생각한 게 거의 90%가 맞으실 거니 여러 가지 길로가 생기더라도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것들을 추진 있게 가시다 보면 내가 되돌아갈 일은 분명히 없다. 그리고 이 분들은 뭔가 모르게 올해 그 장이라든가 위쪽으로 여름에 질환들을 많이 가지고 식은땀을 흘리거나 뭔가 그 뭐야 식중독? 음식 잘못 먹으면 식중독이라든가 뭐 이거 장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걸릴 수 있는 해야 왜 신경이 예민하고 굉장히 고민에 많이 빠지고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내 몸의 기운도 약해진다라고 하니까 그 스트레스 같은 경우를 잘 조절을 해서 내 몸도 같이 아껴야 되는 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띠는 여기까지. 그냥 저는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데이 때하고 언제 나와요? 원술 때, 원술 때 했나? 뒤에 나와요. 네, 뒤에 나와요. 원술 때 깰 거 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와요. 맨 끝에 나올 거예요. 네.